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28일 신축일에 대해서 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도 종일 뉴스에 막 집중하면서 지내는데요. 낮에 어떤 분하고 또 상담을 또 여러분들과 했는데 이제 제가 온라인 수업 지금 모집을 하잖아요. 네, 정말 기초 한 공부 방법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시는 분들, 누군가의 케어가 필요해요. 근데 기초가 돼 있는 분들은 이 수업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청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쪽 길로 나는 가고 싶어, 가야만 해야 해, 머리가 트이고 싶다 이런 분들만 제 수업으로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신저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1대1로만 하셔야 될 정도로 스케줄이 좀 뒤죽박죽인 분들은 아무래도 제 수업 듣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을 모아서 하는 거니까. 두 명이 모이더라도 저는 정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홍보는 잠깐 제가 드렸고, 오늘 어떤 날일까요? 또 한번 볼 텐데, 오늘은 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에너지가 엄청 응축이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신금, 이 매울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오늘의 주인공이거든요. 육신을 제가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보시면 일단 토는 인성이에요. 인성이고 정인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경금은 겁재입니다. 자, 그러면 자수는 여기 보시면 식상에 해당이 되는데 식신이라고 적고요. 자, 축토는 여기 보시면 편인이에요. 지금은 무인월이죠. 그래서 호랑이 임목은 여기 재성에 해당이 되는데 바로 정재라고 적습니다. 이제 십이운성을 활용해서 환경지를 적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신금이기 때문에 이 자라고 하는 자수 환경에서 장생지라고 하는 환경이 됩니다. 그만큼 경금과는 운동성이 반대라는 거죠. 경금에서는 자수가 환경이 사지였지만 여기서는 음간이기 때문에 장생지가 됩니다. 그럼 임묘진의 임목은 어떤 환경이 될까요? 봄이기 때문에 임묘진의 인은 바로 신금 입장에서는 태지 환경이 됩니다. 절태양의 태지입니다. 해자축의 축, 그것은 바로 임목 앞에 있는 환경지가 되고요. 절태양의 양지가 됩니다. 이렇게 정돈을 해두고 오늘은 인월에 속한 신축일이기 때문에 겨울에서 봄으로 건너가는 굉장히 큰 에너지, 굉장히 큰 에너지가 오늘 이 축토 속에 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경자년 초반이기 때문에 임수의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무인월은 역시 또 우수를 기반으로 해서 우수가 지났기 때문에 현재 갑목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갑목은 16일 동안 활동을 할 거고 저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앞에는 무토 7일 지나갔고 병화 7일 지나갔습니다. 한 달은 총 30일이기 때문에 이 갑목은 3월 초 경칩 바로 직전까지 활동을 할 거예요. 지금 현재 묘월이냐고 물어보시는 분꼭 절기를 봐주시고요. 사주는 절기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음력으로 보통 생년월일을 주시진 않고 양력으로 바꿔서 주십니다. 신축이죠. 신축일. 자, 신축일도 흐름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계신기라고 해서 또 지장간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신금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천간의 글자 주인공이 신금인데 이 지장간속 축도 속에도 신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운 신금, 예리한 칼날이 오늘 활동을 할 것이고 아래에서 끓고 있는 용암들은 엄청난 에너지겠죠. 곧 봄에 튀어나올 에너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에너지를 한번 쭉 보게 되면 경자년의 무인월의 신축일이고 자시부터 회시까지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축이라는 것은 감옥이거든요. 이 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감옥이에요. 제가 축일에 태어났거든요. 물론 이제 천간 글자는 다릅니다만 이 축이라는 글자는 이 미와 같이 뭔가 부딪혀주는 글자가 와서 쿵 하고 부딪혀줘야만 속에 있는 글자들을 꺼내서 쓸수 있는 임묘지입니다. 임묘, 임묘 하는데 무엇이 임묘가 될까요? 축에서는. 축에서 임묘되는 글자가 몇개 있어요. 우선은 여기 원곡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토라고 하는 글자가 임묘가 되고요. 그리고 따뜻한 글자 중에서는 정화라고 하는 글자가 임묘가 됩니다. 여기 지금 천간에는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오행 상생표를 보시면 정화는 관성이거든요. 편관이고 기토는 인성인데 편인입니다. 편관과 편인이 오늘 임묘가 되는 날이죠. 여기 원곡에는 없습니다만, 나오지 않은 글자입니다만. 관과 인성이 이렇게 임묘가 된다는 것은, 일적으로 뭔가 마무리, 매듭이 잘 지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마무리. 마무리는 결실이죠. 결실도 좀 드뭅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업무 능력, 이 능력보다 굉장히 평가가 절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왜곡되어서 전달될 확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자축의 축이기 때문에 해자축의 축이라는 것은 얼어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게 와줘야 되는데 오늘은 따뜻한 글자가 전혀 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열기가 이렇게 폭발성 있게 해서 쿵 하고 부딪혀주는 그런 에너지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르는 글자가 세고 평가절하가 되고 왜곡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선과 악에서는 역시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악이 여전히 활발하게 악이 여전히 활발하게 자신의 목표를 이루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선이 이기려면 아직 좀더 계절이 지나야 될것 같아요. 원래가 해 자체가 경전인데 흐름 자체를 쭉 보게 되면 저희가 타개할 수 있는 여기에 대둘 수 있는 힘을 키우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자, 이런 베이스를 두고 이제 감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감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정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축일이기 때문에 관대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시비수라던가 대리운이 들어오는 날이 되고요. 아무래도 시비라는 것은 감목일간 분들이 뭔가 실수를 하기만을 어떤 쪽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말을 잘못한다거나. 특히 오늘 감목분들은 생각 없이 내가 뱉은 말에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자체를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날입니다. 팩트대로 말을 했는데 너무 팩트대로 말해서 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을목을 한번 볼까요? 을목분들은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일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특히 주변에게 그런 도움도 받고 내가 의지를 하게 되는 하루고요. 여성분들은 남편이라던가 또 남자친구들에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성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직장에서 도움을 또 받게 되는 상황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직장의 브랜드 파워, 또 직장의 선배들이 든든하게 나를 케어해주고 도와주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병화를 볼까요? 병화분들은 정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양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금전운이 오늘 좋고요. 금전이 좋다는 뜻이 로또 걸린다거나 일확천금 걸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본인이 현재 일을 쉬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 중에서 든든하게 나의 금전적인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금전이 많이 낭비가 되었거나 금전적인 부분 자체가 완전히 다운이 돼서 굉장히 회생불능인 상태인 분들은 금전운이 회복되는 날중 하나입니다. 오늘이. 그만큼 외부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금전에 대한 운이 회복이 된다. 금전에 대한 운이 업이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정화를 볼까요? 정화분들은 편재가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임묘에 놓이게 됩니다. 임묘지. 거의 움직임이 없네요, 오늘은. 정재가 작은 변화라고 한다면 편재는 큰 변화인데, 편재가 임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외출을 하지 않고 또 소비하는 것 자체도 거의 뜸하고 검소한 날입니다, 오늘. 검소한 하루를 보내시게 될 텐데, 큰 변화나 움직임도 없다는 것은 내가 위축이 된다는 뜻도 되거든요. 업무 능력이 일단 위축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크게 위축됩니다. 능력이 위축이 되는 날. 힘내시고요. 무토를 보겠습니다. 네, 무토 분들은 상관이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지로는 양지에 놓이게 됩니다. 승계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상속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업무적으로는 승계라는 것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 외부에서의 어떤 돌봄, 케어를 받게 될 확률도 높습니다. 무토 분들은 환자가 아닌데도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를 받고 어딘가에 기관에 잠시 안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자식의 상황이 좀안 좋을 수 있습니다. 발전이 좀 더디고, 특히 오늘 기토분들은 음식을 드시고 체할 수 있고요. 배탈이 날수 있습니다. 식중독 조심하세요.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미래를 내가 대비해서, 쇼핑을 할수 있어요. 미래를 대비해서. 뭐 요즘 마스크라던가 꼭 그런 것뿐인 생필품 같은 것들. 가까운 근거리 미래에 대비한 그런 쇼핑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경금입니다. 정재가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임묘지에 놓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동이 멈춥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입니다. 이 주변인은 특정 장소에 내가 갇히거나 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또 발전이 안 되고 해당 장소나 해당 포지션에 상당히 정체가 오랫동안 되는 날입니다. 경금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이 되는데 이동이 안될것 같습니다. 출장을 가셔야 하는 것도 예매편이 취소가 된다거나 고가 차원에서 막힌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요. 이제 신금입니다. 비견이 들어왔죠. 같은 글자니까. 환경지로는 양지입니다. 양지에 놓이게 되는데 동업자나 회사 동료 특히 주변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물품 지원이라던가 또 금전적인 지원도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임수를 볼까요? 임수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중요한 구매를 하신다거나 중요한 거래를 하신다거나 무시 못할 중요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대가를 담보로 내가 상대방의 딜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날입니다. 딜을 한다는 것은 협상이죠. 거래나 협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죠. 계수를 보겠습니다. 계수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됩니다. 어머님과 이별을 할수 있는 날입니다. 물리적으로 이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머니 안부를 그래서 잘 챙겨야 하실 것 같고 잘 챙기셔야 될것 같고 사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황상 거의 손을 놓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대지라는 걸내 마음만큼 일이 잘안 되고 내 마음은 이만큼 앞서가 있는데 손발이 잘안 따라준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결과 자체가 마무리가 안 되고, 실행 자체가 안 돼서 그냥 말 그대로 스탑. 아니면 100% 중에서 뭐한20% 정도까지밖에 진척이 안 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스피드하게 빠르게 진행을 해봤고요. 일관별 운세 사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거 어떻게 푸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12운성 꼭 찾아보세요. 12운성 찾아보시고, 제 운세 강의 영상은요, 제 유튜브에서 여기 재생 목록이 있어요. 재생 목록 가시면 분야별로 다 카테고리별로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심지어 내년 운세까지 미리미리 올려놓고 있어요. 좀 시간은 걸리고 있는데 다른 거랑 같이 한다고. 재생 목록에 보시면 사주 강의가 있어요. 사주 강의. 사주 강의를 들어보시면 거기에 영상들이 쭉 있거든요. 그거 순서대로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웬만큼 검색을 하시면서 들으셨을 때 강의로서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가 별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풀어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씩 살을 붙여가면서 제 영상을 충분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저는 또곧 실시간 방송 들어가야 돼서 조금 쉬었다가 또 준비를 해볼게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